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 시즌 3 오렌지 마들렌의 작가 김지영입니다. 작곡가 허수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일단 처음 테이블 리딩 때 작품의 개연성이나 뭐 미스터리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.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, 1차 멘토링 때는 인물의 캐릭터에 관한 조언을 멘토님께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인물들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, 또 2차 멘토링을 거치면서 제가 플롯이랑 캐릭터를 좀 수정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. 그런 과정에서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좀 작품이 밝은 쪽으로 많이 수정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본을 작곡가님께 공유하고 또 레퍼런스도 찾고 하면서 곡들의 스타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최종 대본과 음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작가님이랑 또 많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그런 여유는 없어서 작가님이 주신 레퍼런스를 듣고 그리고 또 영감 얻어서 이렇게 만들긴 만들었지만 본 게임에 들어가면 작가님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또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그 필드에서 지금 작품을 많이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. 보통 하게 되면 현장에서 고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. 또 연출님, 또 작가님, 또 배우들, 스태프들 같이 얘기하면서 오픈마인드로 쭉쭉 가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, 좀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. 그렇지만은 또 신인 작가님을 또 같이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니까 또더 신선하고 참신한 부분, 또 가사 부분도 좀 되게 깜짝 놀란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. 재밌고. 제가 좀 음악적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, 앞으로 재밌는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가장 좋았던 게 경험이 많은 작곡가님과 함께 할수 있었다는 건데요. 사실 저는 스토리 데뷔 작가라는 사업에 맞게 저는 정말 데뷔를 하는 작가인데 경험이 많으신 감독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되게 든든하다고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됐고요. 또이 사업을 참여하면서 일정이나 되게 구체적인 멘토링 그리고 뭐 강의 같은 것들이 되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혼자 썼다면은 대본을 좀 많이 디벨롭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쓴 가사들로 작곡을 해주셔가지고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좀 묘한 기분이 들었고요. 처음 해보는 경험이다 보니까 되게 네,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.